야당과 예. 그다음에 대통령 사이를 부지런히 네. 오가면서 예. 오가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예. 이 안을 조율하고 네. 또 설득하고 이래야 뭔가 그 구슬이 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 책임도 크다 그 네.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예. 그거는 심상정 의원의 말씀이시고 예.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네. 지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네. 우리 사회가 분권형 개헌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의 당론으로 개헌 입장을 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하나입니다. 한 3개월 헌정국회에서 네.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 네. 한 발짝도 매 회의를 하면 똑같은 발언만 계속해서 제가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양쪽 입장을. 그래서 책임을 전부 대통령을 뒷받침하지도 네. 않으면서 그다음에 나중에는 전부 대통령한테 다 책임을 모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책임을 좀 나눠서 협력하는 또는 권한을 나누고 네.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일 거예요. 그런데 왜 그 5당 테이블이 마련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합의만 하면 네. 대통령은 대통령이 내놓은 안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아, 대통령 안을 철회하겠다는 네, 거다. 네, 네. 아, 국회에서 국회안이 나오면 대통령 안을 철회하고 국회안으로 표결해서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네, 붙이겠다. 네, 이게 네, 대통령이 네. 뜻이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얼마나 유연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가 네. 정말 유연한 태도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거고 네. 안 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네. 발의한 거고 그거는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고 네.